네, 화장실을 갔다 왔고요. 화장실 갔다 왔고, 저는. 자, 이제 세계사를 한번 쭉볼 거예요. 세계사 한번 쭉볼 건데, 1번 문제부터 길가메시 서사제가 나오네. 박물관 길가메시 특별전이 열리는데요. 이 문명이 남긴 서사시 속의 주인공으로, 자, 쇠기 문자 나왔어요. 쇠기 문자로 기록된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 오리엔트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죠. 굉장히 큰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밑에 그 바닥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2번. 황제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 다 두태후 나왔어요. 두태후 나왔고, 아마 이때가 후한의 화제일 거예요. 노자와 한비자 등의 주장은 내쳐지고, 수백 명의 유학자와 문인들이 초빙됐다. 황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더욱 중시하자, 천하의 많은 학자들이 유학에 쏠리게 됐다. 공손씨예요. 춘추에 정통하다는 이유로 일약 삼공의 자리에 올라 평진으로 봉해지기도 했다. 자, 2번 정답은 3번. 이제 균수법하고 평준법이 실시가 되는 그 시기예요. 두태후가 사망한 이후는 이후에는 화제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황제가 좀 여러 명이 확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영제가 즉위를 해요. 영제 시대 때 일어나는 게 황건적의 난이죠. 자, 3번 갈게요. 3번. 아우, 덥다.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은 가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슬람 아바스 왕조죠? 칼리프의 권위가 추락했다. 파티마 왕조가 4대 칼리프 알리의 정통 후계자.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세워졌던 후 옴미아드 왕조의 군주도 칼리프를 칭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결국 셀주크 투르크 칼리프한테 술탄 칭호를 부여하게 돼요. 바그다드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한테 이제 점령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최후는 몽골한테 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제 삼국지 조조 나왔어요. 밑줄 친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구품 중정제가 나오네요. 문벌 귀족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조조가 사실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주와 군의 중정이 재능을 기준으로 인재 등급을 정하고 천거했다. 가문의 높고 낮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조 시대 때또 천거된 인물들이 꽤 있었지. 그래서 4번 정답은 그래서 2번. 근데 이제 지방 유력자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로지 실력에 따른 등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력에 따른 등용만이 아니었다는 거. 지방 유력자들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야. 결국 친목질이고 정치질인 거예요. 자, 5번 갈게요. 유럽의 아버지 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로마 황제로 불렸으나 프랑크 왕이자 롬바르드 왕이기도 했다. 롬바르드 왕국을 정복한 건 이제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일부를
교황령 국가를 세우는데 그 교황청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막 제국 이후에 서유럽 지역 대부분을 통합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 그리고 정복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교 확산을 노력하는 등 로마 교회의 후원자 역할을 해서 그 뭐냐 로마 교황이 이 사람을 서기 800년에 서로마 제국 황제로 세워주고 대놓고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콘스탄티노폴리스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운 거는 그 유스티니아누스 1세고요. 알렉산드리아 건설한 거는 알렉산더고, 마케도니아.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이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샤를 마르텔. 이 사람은 이제 샤를 마뉴라고 불렸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다음은 6번. 6번 갈게요. 밑줄 친이 법안에 대한 설명.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몰락한 자영농을 위해 평민의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그라쿠스 형제의 형이에요. 그리고 이 그라쿠스 형제의 외할아버지가 그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영웅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예요.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자, 이 그래서 라티푼디움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이형 그라쿠스는 군중 그 이제 회의에 나가서 연설하려고 하다가 광장에서 군중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크라쿠스 형제는 호빙관에서 일하다가 죽어요. 사실 그 귀족의 후손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집정관에 출마할 수도 있었거든요. 원로원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호빙관이었어요. 호민관은 원래 기본적으로 신체 불가침권이 있어요. 집정관한테도 없는 신체 불가침권이 있고, 그 집정관의 그 이반, 집정관의 그런 법안을 거부할 거부권도 있었어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신체 불가침권 때문에 이 호민관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신체 불가침권이 침해를 당했죠. 호민관 특권. 네, 그렇다 그래요. 자,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라틴 아메리카 독립 영웅들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과야키를 세워줬다. 페루의 보호자. 그 잉카 문명이죠, 페루는. 산 마르틴. 아르헨티나에서 군대를 이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와 페루의 독립에 기여했다. 그리고 크리오요인 가안은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해방시켜 해방자라 불렸다. 10개의 기둥에는 그들의 도움으로 독립한 나라들의 국기가 개양되어 있다. 7번 정답은 4번. 볼리비아도 독립을 해요. 볼리비아는 우리가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0대0 무승부했던 그 나라죠. 8번. 미추치 황제에 대한 설명. 승상, 호위용과 관련자들이 모반이라는 제목으로 처형당했다. 황권 강화를 꾀했던 황제는 이 일을 계기로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육부를 직속에 두어 국정을 직접 총괄. 그래서 8번 정답은 1번. 육유를 반포를 해요. 승상제를 폐지해버려. 엄청난 혁신이죠.
자, 9번. 가 국왕의 재위식에 있었다는 사실. 국왕의 권한과 왕위는 부친이 사망하는 시점에 선원의 예식 없이 이양되는 것이다. 충성스런 상하원의 의원들은 오랫 기간의 무력 중도가 참각으로 인해 이제 선언 예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공부한다. 잉글랜드. 모든 왕국들의 왕위와 주권, 그리고 권리는, 혈통에 의한 적법한 계승 절차를 거쳐 찰스 2세에게 부여될 것이다. 찰스 1세가 처형됐었죠? 청교도 혁명. 그래서, 5번. 권리청원이 제출이 됐었는데, 찰스 1세가 그거를,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죠? 받아주는 척 하면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 황소에게 알리노라. 황소의 난이죠? 안록산 등이 이 왕조의 반란을 일으켰다. 강한 군대로 장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간악한 기대는 잠시 이루어질 뿐, 끝내 섬멸될지어다. 10번 정답은 1번. 당나라 균전제죠? 황소의 난! 장하성까지 점령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그 지방의 세력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죠.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결국 당나라는 그 지방의 절도사들의 군대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장안을 탈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답 11번. 가의 국왕은 식민지의 광산주민들에게 광산 채굴에 원주민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포토시의 코레이도르는 그들을 위해 쿠스코에서 타리아, 토미나 등 변경에 이르는 모든 지방에서 원주민을 모아들였다. 징발된 원주민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각자 배정된 광산으로 들어간 뒤 토요일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광석을 채굴하고 운반해야만 했다. 11번 정답은 그래서 원주민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치, 이제 이때부터 원주민들을 징발을 하죠. 그래서 정답 2번.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후원을 하죠. 보통 이 여권 원주민 얘기가 나오고 신대륙 사업은 거의 스페인이 앞섰거든. 이게 포르투갈은 결국 브라질밖에 못 가요. 포르투갈은 대신에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12번. 인물로 보는 사상. 과학혁명 이후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를 타파하려는 사상이 확산됐다. 이성과 진보를 중시하면서 사회와 정부를 개혁하고자 한다. 발표 수업 주제에 맞는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모둠별로 댓글을 달아줬어. 자, 12번. 정답은 3번.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가 하라 그랬고요. 13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민국 창건 초기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삼민주의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우리 당의 많은 인사들은 입을 모아 이에 반대했다.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이를 설명하고 논박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세계에게 총통직이 이양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대부분의 당원들 혁명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내 주장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손문이죠. 그래서 원세계한테 총통직이 이양해버려. 자, 어쨌든 이제 손문은 나중에 황포군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양성을 해요. 군관을 양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북벌을 해요. 북벌을 하는데, 그, 이제, 다 완성하기 전에 죽죠. 그래서 그 손문의 묘는 난징에 가면 있어요. 14번. 가와 나 전쟁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그, 선전포고 없이 풍도에 정박한 군함을 공격하면서 가가 일어났다. 일본은 황해해전에서 북양함대의 주력을 격파했다. 청일전쟁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 등을 획득했다. 근데 타이완은 반환했어요. 아, 타이완! 대만은, 대만 땅을 획득했는데, 그, 요동 땅을 반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리순항을 기습 공격해요. 전함과 순양함을 파괴하면서 나가 일어났다. 러일 전쟁이고요. 쓰시마 대마토 해전에서 발탄들을 격파했다.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차지했다. 사할린은 나중에 그 러시아에 반환되죠. 러시아가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사할린을 되찾아요. 그 1945년 8월에 참전해요. 태평양 전쟁에. 그래서 14번 정답은 5번. 삼국 간섭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 삼국 간섭을 주도를 할 때 명성황후가 그래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자, 15번 갈게요. 15번은 밑줄 친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고르는 건데요. 전쟁 전야의 상황을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 개의 대결로 묘사하고 있어요. 풍부한 자금, 식량, 무기를 가진 개와 이제 면화를 지키려는 개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링컨이 이끄는 진영은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고전했으나 게티즈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우위를 점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네, 남북전쟁이죠. 게티즈버그 전투. 근데 남북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유럽역사연표에서 고르라네요. 이게 문제가 어렵네. 문제가 좀 어렵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스 독립에서 인민원장까지. 메테르니히가 실각하기는 전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요. 그 미국 역사는요. 미국 역사는 약간 좀 그 유럽의 그 근대화하고 방향이 살짝 달라요. 미국은 애초에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하고 나서부터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을 했잖아요. 뭐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16번. 밑줄 친 이 나라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자, 독립운동의 아버지래요. 호세 리사를 추모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있다. 호세 리사.
일본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죠. 정답은 4번. 탄지마트는 그 오스만 제국의 개혁 운동이고요. 아기날도의 공화국 선포. 뭐 그렇다고 해요. 이거 약간 동남아 역사인 것 같은데. 동남아 역사가 왜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동아시아사가 있는데. 17번.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가 패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영국과의 교역과 통신을 금지하고, 영국이나 그 식민지에서 온 배에는 유럽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칙령을 공포했다. 근데 이때는 프랑스 제국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탈리아도 그 영역에 있었고요.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이었어요. 오스트리아는 혼인동맹을 했어요. 그 오스트리아 황녀인 마리 루이지하고 결혼했죠? 재혼했죠? 그리고 그 스페인 그 스페인에도 자기의 형이 아마 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은 로마 왕이었고, 자기는 프랑스 황제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근데 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이 라이프치히 대전에서요. 그때 오스트리아가 연합군 편에 서버려요. 유럽 연합군 편에 서버려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엘바 섬으로 그 유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예 아주 먼 섬으로 갔죠.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가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 묻혔다가 그 이제 프랑스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 그 나폴레옹 황제의 그 묘지로 죽은 지 20년 만에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크림 전쟁에 참가하죠. 크림 전쟁에 참가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유해 좀 돌려받자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17번에 3번. 샤를 10세죠. 프랑스 샤를 10세. 자유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의회 해산 및 선거권 제한, 언론 검열을 규정한 칙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 새 왕으로 추대한 게 7월 왕조죠. 7월 혁명. 근데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봉기가 한번 일어나요. 러시아는 이때도 약간 농노제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근대화가 제일 늦었거든. 자, 18번. 가나시계에 있었던 사실. 자, 미국 주가의 변동. 1919년에서 1938년. 근데 이제 1930년대 중반에 팍 떨어지죠. 주식 가격이. 그래서 가시기에 차한참 그 근대화 시기를 가다가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쫙 미국 주가가 팍팍팍팍 올라가다가 전쟁 피해가 없었잖아요, 미국은. 근데 나는 나의 경우는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농업 조정법, 수정자본주의가 들어가요. 케인즈에게. 수정자본주의가 들어가고요. 1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국민대회가 정부에 의해 금지됐다. 각계 대표로 선출된 인사 200명이 다른 곳에서 회의를 열었다. 다음 사항을 결정했다. 독일은 칭따오에 대한 입건을 중국에 직접 반환해라.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중국 대표는 파리 강화 회의 합의문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네, 중국 오사 운동이죠. 오사 운동 얘긴데, 그래서 일본의 21개조 요구.
일본은 뭔가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당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동맹국이었죠? 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종전을 앞두고 44개국 대표가, 자, 2차 세계대전 44개국 대표예요.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서 20번 정답, 4번. IMF가 조직되고, 그 경제체제잖아요.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설립됐다. EU 출범은 훨씬 뒤고요. WTO 출범은, 네, 그것도 관계없는 거죠. IMF가 이때 조직됐죠. 제가 IMF 관련한 얘기했죠? 그 국가 부도의 날, 그 영화 개봉했을 그 시점에. 국가 부도의 날. 참 슬픈 영화죠.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이 역사 3종의 이 영역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느낌으로는요. 내가 만약에 이 지금은 내가 이제 굳이 수능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그냥 한번 보는 건데, 뭐 그래요. 그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에 대한 그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조금 그 동아시아사가 특히 굉장히 많이 생소해요. 그래서 그런 좀 생소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교과서에는 정말 아주 생소한 세밀한 것까지는 안 나올 텐데, 사실 우리 세대가 배웠을 때 그 역사하고 비교해서 새롭게 발견됐고 새롭게 학계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쯤 나중에 제가 작정하고 그 문제집을 좀 사가시고 한번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제 모의평가 훑어보기 영역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어요.